제가 성남시 경기도 운영하면서 기업 유치 열심히 했습니다. 누구는 기업 유치하니까 왜 혜택을 줘서 특혜를 줬냐 이렇게 비난하던데, 여러분 기업이 혜택을 줘야 들어오고 그래야 일자리 생기고 세금 들고 식당에서 밥이라도 한 그릇 더 파는 거 아닙니까? 그게 바로 경제를 살리는 길인데 나한테 왜 두산그룹에 혜택 줬냐, 왜 현대중공업 혜택 줬냐, 지우지 그냥 놀게 놔둬야지 그거 왜 빌려줬냐, 이러는 정치 세력들이 과연 경제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? 그리고 여러분한테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저기 웨이브파크 만들다는 거 2년 6개월 동안 허가해주고 괴롭혀가지고 떠났잖아요. 제가 딱 2년 만에 GFT 만들어가지고 규제 다 바꾸고 땅 사드리고 인허가 다 해드리고 건축허가 시켜서 공사 완료까지 2년 만에 끝내서 재작년 10월에 개장했는데, 이런 것도 못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 어떻게 경제를 살리겠습니까? 여러분, 경제를 살리려면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? 이재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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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사실 경제